우리가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만큼 나의 뜻을 내려놓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는 법에 대해서 짧게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예수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이기도 하고 신자이며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진리 안에서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가정일을 함에 있어서도, 직장에서 근무를 함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마음의 뜻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은 것일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나의 뜻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늘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을 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만큼 나의 뜻을 내려놓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다루게 되고 처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그 일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있을까?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뭐니 뭐니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기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두고 그 일을 시작할 때 또 여러 가지 지나가는 과정들, 그 일을 마무리 지을 때도 자 항상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은 내 영혼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나 기쁠 수만은 없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염려할 때도 있고 또 피곤할 때도 있고 또 불안이 막 밀려올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기쁜 것인데 어떤 일을 다룸에 있어서 내 영혼이 기쁘지 않다. 자, 그런 상태라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를 두고 이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익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힘든 길일지라도 그러나 놀랍게도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하루 속에 성령님의 기쁨이 늘 하루 종일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인 기쁨의 은혜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기쁨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는 것은요. 자, 우리가 오늘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간에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로 그 일을 두고 그 하루의 삶 속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며 사는, 다시 말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삶의 위로와 힘과 유익이 있게 하소서. 이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두 번째는 매사에 기도를 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가 있어요. 자,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절로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기도가 더 세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하지만 인생이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일의 결과가 변변치 않을 때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일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 일을 바로잡아 주신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 보니까 먼저는 이 일의 상황을 볼 때 좀 염려가 되고 불안스럽기도 하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니까 내 영혼은 여전히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것, 계속 기도가 된다는 것, 그리고 감사가 고백된다는 것,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부터 꼭 명심을 합시다. 어떤 일을 놓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일이든 크고 중요한 일이든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루 속에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든지 간에 그 일을 두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언제나 가장 먼저 근본적인 기준점은 뭐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사명이고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있잖아요.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어요. 때로는 뭐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첫 번째 기준이 아니고 첫 번째 살펴봐야 될 분별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내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온다면 그 일을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모든 일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뜻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가든지 멈추든지 간에 오직 순종만 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말씀대로의 삶, 순종의 삶, 믿음의 하루가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기도드릴 때 기도의 문도 열리시고 치유와 위로와 또 응답의 문도 열리시고 여러분
오늘 앉은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새벽 아침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